예, 안녕하세요. 탑팀 재활학과 도목공 박정우 원장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통풍 치료제의 비밀에 관해서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아주 뜨거워서 오늘 여기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또 질문 사항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의사도 말해주지 않는 통풍 치료제의 비밀 2탄 대댓글 탑팀 재활학과도 박정호 원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루 전이네요.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10년째 발병 중인데 콜킨 부작용을 이제 알았다고 하십니다. 3개월째 변을 설사만 계속하고요. 3번 급성으로 통풍이 왔었고 술도 안 먹는데 정말 미칠 것 같다고 그렇게 하시네요. 순댓국도 끊었고 체중 감량 중인데 콜킨 말고는 다른 치료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계시고요. 4일 정도 급성약하고 아마 소염제인 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 이틀치를 항상 처방받고 붓기 빠지고 통증 감소하면 페브릭을 80mg 매일 먹는다고 그렇게 하시네요. 장이 너무 예민해져서 하루 너댓 버다장실도 갑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1탄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통풍이 와서 아플 때는 콜킨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드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콜킨을 만약에 내가 콜킨을 피하고 싶다 하면 스테로이드제를 경구약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우리가 스테로이드 펄스 세라피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용량을 줄여가는 치료, 우리가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스테로이드 용량을 좀 줄여가면서 그렇게 급성으로 쓰다가 끊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정 힘들 때는 콜킨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콜킨을 저는 제가 반대하는 것은 특별한 이득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증상을 막기 위해서 적은 용량에다 장기간 복용하는 거에 저는 반대하는 편이지, 통풍이 처음 왔을 때 혹은 통풍이 너무 심할 때 단기간 콜킨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반대하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그냥 아무 어떤 경계심 없이 콜킨을 계속 드시는 거에 반대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콜킨을 드시고 페브릭을 드시고 식단 조절을 좀 하시면서 혈중 농도를 6 이하로 유지하시면 그러면 발병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다른 분입니다. 이틀 전에 답글을 하셨는데 미국 분이신가 봐요. 미국인데 두달 전에 요산수치 8.7을 진단받고 알류프린을 처방받아서 3주째 먹고 있던 중에 갑자기도 아니고 한국 방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열에 피부 발전이 심해져서 가까운 이제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에 갔더니 드레스 신드롬이라고. 아, 이건 드레스 신드롬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심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알로프린을 드시면 스피드존 신드롬이라 그래서 아주 피부 발진, 고열, 그리고 임파선이 막 붙는 이런 강력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사람의 뭐 어떤 그 생명을 또 위협을 받을 만큼 아주 심한 발열이 일어나고 발진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증상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AST가 168, ALT 213, 우리가 정상을 한 4, 50 정도로 보니까 간 수치가 거의 4배에서 정상 수치의 5배 이상 뛰어서 그래서 급하게 스테로이드성 약 처방받고 면역을 억제해서 알로프린을 끊고 아주 죽다가 살았다고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일본이나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런 유전적 경향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끊으면 안 되고 유산 수치도 높은 상태니까 페북소스테, 페브릭정으로 바꿔서 그렇게 복용을 하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고 이런 분들은 약을 꼭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이분이 그래서 진작에 이 영상을 봤으면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네요라고 말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페브릭으로 이분 이제 페북소스테으로 약을 바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분도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네요. 4개월 전에 3월 초에 급성 통풍이 심하게 와서 병원에서 요산 수치가 9.7까지 올랐다고 하고 콜킨을 한 일주일 정도 먹고 완화가 되면 알로프리놀로 요산 조절을 하려고 했는데 콜킨 일주일 정도 먹고 완벽하게 낫지는 않았지만 약간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고 그래서 며칠 보고 다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급성 통풀이 또 재발한 겁니다. 그래서 콜킨을 또 일주일 정도 먹고 3월 중순쯤에 알로프리놀을 100mg을 드셨다고 하네요. 닭고기 위주로 소식하면서 식단 조절도 바꾸고 있다. 술, 담배는 원래 안 했고
3월 말에 3차로 또 와서 콜킴 먹고 알료페놀 200mg으로 좀 증량을 했네요. 이랬는데도 전혀 낫지 않아서 콜킴은 이번엔 2주 정도 먹었는데 제가 말한 대로 엊그저께 콜킴 부작용이 세게 왔대요. 열나고 설사하고 구토하고. 다행히 열나는 건 좀 좋았지만 설사는 계속하네요. 부작용 이후로 콜킴은 안 먹고 있고요. 알료페놀은 계속 먹고 있어요. 질문이 있는데요. 현재 알료페놀을 먹고 있는데 요산 수치가 3월 초에 9.7 이미 높은 상태라 지금 4월 중순 아직 높은 상태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때문에 계속 통풍 발작이 오는 건가요? 콜킨 이제 먹기 두려운데 콜키 젤을 사서 바르면 효과가 있을까요? 아, 예. 제가 전에 말씀드렸더니 콜키 젤은 한국에는 안 팔고 미국에는 있겠으니까 바르면 효과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9.7인데 이제 벌써 3번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통풍 발작이 온다면 요산 조절 농도가 요산 조절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알로프리놀보다 요산 조절 능력의 카퍼시티가 한 15배에서 15배 높은 걸로 알려진 펩소스탓으로 바꾸는 것을 저는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월 초부터 3번 급성 통풍 왔는데 계속 통풍 발작이 오겠죠? 식단 다 조절하면 살고 있는데 또 통풍 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약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보면 뭐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나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아프다고 하는데, 네, 이 통풍성 발작은 정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3대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남겼죠. 알로프리놀로는 농도 조절이 안 되니까 요산 수치를 6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펩소스탓을 쓰고, 현재 증상은 콜킨이 너무 힘들고 부작용이 있다면 단기 복용으로만 하시고 의사와 상의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마 가까운 의사를 만나서 해결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또 세 번째 답변을 봐볼까요? 이분은 남편이 통풍 환자라 관심을 갖고 잘 들었다고 하시네요. 페브릭을 먹는 중에 통증 발작이 올 때도 있던데 그런 경우엔 페브릭과 진통제를 함께 복용하는 게 맞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페브릭을 드시던 중이라면 지속 복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갑자기 요산 저하제 약물을 복용하여 혈중 농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페브릭이나 알로프리놀을 먹고 있는데 통증 발작이 올다면 이 치료의 핵심은 뭐냐면 요산 농도를 갑자기 올리거나 떨어뜨리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드시고 계신 중이라면 드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 드시면 또 농도가 올라가니까요. 반대로 페브릭이나 알로프레놀을 안 먹고 있었는데 발작이 없다면 염증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콜킨이나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해서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요산 조절 농도를 시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약을 드시고 계셨다면 약을 끊는 것이, 약을 갑자기 복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농도 조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속 드시는 게 맞겠다고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또 다음 질문인데요. 이분은 통풍을 한 20년 정도 앓고 있다고 하네요. 결절이 생겨서 수술도 3번이나 했다고 하시네요. 전에는 발에만 결절이 쌓였는데 이후에는 손가락 쪽에 결절도 생기고 가끔 무릎도 아프고, 통풍약은 아플 때만 먹는데 결절 때문에 손에 변형해도 혹시 결절을 녹이거나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 제가 드린 답변을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결절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혈중 요산 농도가 조절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결절이 있더라도 이를 수술적으로 제거하지 않아도 혈중 요산 농도만 잘 조절되면 결절도 저절로 사라지고 녹아지고 줄어듭니다. 통증 약을 아플 때만 드셔서 그러니까 통풍약은 평상시에 먹는 예방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돼서 과포화된 요산이 계속 반복해서 결절을 생성하는데, 이분처럼 처음엔 발에 쌓이다가 이제 전신적으로 쌓이고 이제 손가락 발가락에만 쌓이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콩팥에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발성 장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풍은 평생 혈압처럼 관리해야 되고 일정 수준 6 이하로 조절해야 되는 거고요. 수술을 해서 결절을 빼더라도 또다시 찾기 때문에 절대 수술적 치료는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심하고 그 안에 뭐 화농성 염증이 생기지 않는 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분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약은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 알려줘라고 그렇게 하셔서, 이건 이제 결절을 제거를 위해서는 꾸준한 약 복용이고요. 가까운 의사분하고 이거는 직접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페브릭 약을 평생 먹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먹다가 중단하는 건가요? 당연히 식단 조절, 운동, 체중 조절은 필수겠죠. 네, 맞습니다.
패브릭은 자기가 약을 끊고 농도를 봤을 때6 이하나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면 끊어도 되겠지만, 만약에 그 이하로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먹는 것이 득이 더 많고 대사가 좋아지고 또 체중이 준다면 모니터링을 할수 있지만, 저는 만약에 6 이하로 조절이 안 된다면 평생 동안 혈압약처럼 드시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3년 전 우연한 계기로 고요산혈증을 진단을 받았고, 고요산혈증이라는 것은 이제 무증상이 없는데 몸 안에 혈액 검사를 했더니 요산이 높게 나오는 걸 말하죠. 그래서 페북소스탓을 처방받아 먹다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12월 말에 발 아치 쪽에 발작이 왔고 지금 꾸준히 복용하고 있어요. 근데 벌써 4개월 동안 4번 정도 발작이 또 왔고, 어제 막창에 소주를 마셔서 그런지 엄지발가락까지 이제 새로 또 발작이 왔는데, 예전에 통증도 아닌 정도로 지금은 아주 심하고 아파도 잠도 못 자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의아한 것은 베네첵이라는 이제 요산을 측정하는 이제 당뇨 수치, 당 수치 검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요산 농도를 체크한 것이 음주 당일 다음날은 4, 아침에 통증을 4.3밖에 안 하는데 왜 발작이 온 걸까요? 뭐 이런 것을 여쭤보셨고, 그래서 제가 베네체크로 이걸 체크하는 것보다는 직접 혈액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하고요. 술을 마시면은요, 몸 안에 요산 농도가 높지 않더라도 요산보다 그 술을 먼저 대사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갑자기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요산 농도가. 그래서 요산 농도가 급상승하면서 갑자기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베네체크의 그 수치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상담 모시고 병원에 직접 검사해 보시기를 권하고요. 지금 이분은 이제 요산 수치가 4점인데 왜 통증이 온 걸까요? 페북소 끊는 게 맞을까요? 페북소 스탓을 끊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통풍은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요. 통풍이 걸리신 분들은 외상이라고도 하기 뭐한 게 살짝 부딪힌다거나 미미한 충격, 아니면 가다 발을 살짝 뭐 완전히 접질른 것도 아니고 살짝 삐끗한 정도만으로도 마치 기름에 불씨가 던져지듯이 그렇게 염증이 올수 있습니다. 사소한 염증만으로도 통풍 급성 발작이 올수 있고, 또 이유와 상관없이 요산 조절제는 평생 복용 유지하는 게 맞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통풍 있는 분들은 지나가다가 진짜 어이없는 그런 미미한 손상에도 갑자기 통증이 올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늘 부상을 좀 주의하심. 우리가 영어로 마이크로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진짜 별거 아닌 그런 손상에도 통풍 발작 유도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또 많이 걷거나 무리해도 올수 있다는 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또 바르는 통풍약 처방 가능한 곳인데, 아까 말해서 콜키 젤이 있는데요.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입은 안 되고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이분 이제 통풍 경력 15년 차 분이신데요. 아플 때면 통증을 소멸할 때까지 콜키는 복용. 그냥 살아가는 대부분 통증이 재발한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콜키는 복용하고. 대부분 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발작이 4개월 이상 지나서 발생하면 콜킨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3에서 한 5일 정도만 먹으니 괜찮을 거라고 위안하면서 또 먹고, 발작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저녁에 고기와 술 먹는 게 신경이 쓰이면서도, 또 콜킨은 너도 자주 먹는 것 같다 걱정이 되면서도, 뭐 다이어트나 이런 걸 해볼까 하다가도 또뭐 그러다 보면 먹을 게 없다는 생각도 들고, 별 효과도 없다고 함. 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결론적으로 이제 패브릭으로 요산 수치 조절하게 되면 먹는 거 신경 안 쓰게 돼서 좀 마음이 편한 편이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아플 때 대비해서 비상용 콜키는 준비하고 계시고, 고기 먹고 술 마시면서 분한 떨지 않도록 패브릭 복용하고 마음은 편하게 사는 편이라고 합니다. 살기 힘든 세상에는 먹는 거라도 맛있는 거 먹어야죠. 끝. 이분이 농담처럼 쓰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분 이야기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이요법, 술을 굉장히 끊고 금욕적으로 살면 이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대부분의 통풍 환자들은 몸에서 요산 수치를 많이 만들어내는 어떤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식이만으로는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본인 먹는 거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맞추고 드시고 싶은 것은 그때 패브릭 잘 복용하고, 그리고 요산 수치 농도 조절해가면서 그렇게 패브릭 드시면서 사시고요. 정 심하면 콜킨을 드시거나 발작이 오면 이제 스테로이드 위주로 가라앉히고 나서 요산 농도 조절하는 데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큰 발작 없이 잘 지내실 수 있고, 만약에 알로프리놀을 복용해서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이제 알로프리놀의 요산 조절 능에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경우에는 패브릭 소스다 패브릭 제재로 전환하길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좀 코멘트를 드렸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이제 질문을 많이 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막 먹는 거를 너무 그렇게 금욕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저는 이제 우선 부상을 주의할 것. 그래서 너무 힘든 운동, 무리한 운동 좀 피하시고, 그다음에 먹을 것은 아예 먹으면 안 된다는 이제 금욕적인 생활보다는 어느 정도 좀 줄여서 먹고 대신 패브릭을 잘 복용하고 유산 농도를 신경 쓴다. 그리고 약을 안 먹다가 갑자기 먹거나 먹고 있는데 끊지 않도록 즉 유산 농도가 갑자기 변하지 않도록 좀 신경 쓰신다. 그리고 콜킨은 단기간 쓰고 빠지는 건 괜찮다. 근데 콜킨이 만약에 쓰는 것이 불안하시면 의사한테 스테로이드제로 요절해서 염증 농도를 조절하고 그 이후에는 콜킨을 다시 먹지 않도록 패브릭으로 혹은 알로프리놀로 유산 농도를 조절해 주면 된다. 이 정도로 제가 이 댓글에 대한 요점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좋은 반응 보여주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의 댓글에 대해서 답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서 많이 영상에 관심을 가졌던 댓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대댓글을 남기는 영상을 좀 당분간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